열려 있으면 모아서 잡아줘. 그래서 검지를 넣어가지고 락을 쳐요. 이게 넘치 라인 잡아. 너무 목까지 가면 안 봐. 안 봐라. 나 이렇게 안 봐도 올리고 무릎 올리고 무릎 골 밖에 골반 무릎 누르면 꺾게 누르면 꺾인다.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누르면. 그래서 이게 너무 위까지 가면 팔꿈치가 살짝 꼬부려져 있어. 이게 바깥이 아니라 안. 이게 바깥으로 하면 땅이 넘어지고 리스트라고 손가락 꺾게 손목이 꺾게. 여기 손목이 이게 옆으로 돼 있어서 합기도 관절기처럼 꺾게 누르면 꺾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중심 앞으로 쏠리게 돼. 그래서 팔꿈치 숙여야 돼. 숙인 상태에서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흔치 분들이랑 동작만 외우니까 그 상대방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막 힘 쓰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자꾸 무게중심이 깨지는 거예요. 팔꿈치 이렇게 움직이고 명치 라인 보시면 명치 이렇게 홈이 파이돼 있죠. 거기를 이 손바닥 뒤꿈치로 이렇게 딱 걸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컨트롤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걸 말아서 이제 치마를 돌려서 말아서 뒷반 말듯이 말아서 이렇게 컨트롤하면 명치 라인이 된다. 훅이 잘 걸려요. 벨트 때문에 딱 걸려요. 어때? 일어나면서 어때? 훅이 걸려. 잘 걸려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를 치마를 위로 올려서 말아가지고 살짝 말아갖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밀어놓으면 셉니다. 이게 받침목이 아주 좋아요. 이렇게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이 손은 엉덩이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못하게 체중을 실어야 돼요. 여기다 실어야 돼요. 그냥 뻗어서 누르면 힘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게중심이 팔꿈치 여기로 나오면 안 돼요. 나오면 손목꺾기랑 무게중심 앞으로 쏠리고 이 손목이 안 꺾이려고 버티면은 손목이 안 꺾이려고 앞으로 숙이잖아요. 그 앞으로 꼬꼬를 대잖아요. 그리고 이 손목 트랙 때문에, 이 팔꿈치 트랙 때문에 손목 꺾기랑 무게중심 흔드는 거는 이 두 가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팔꿈치 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안에 있는데 이걸 누르면 안 돼요. 그럼 체중이 여기 실리죠? 내 체중을 여기다 실으면 밀고 확 올라와요. 훅 떨어져요. 사인들이 잘 잡혀요. 그래서 체중을 여기다 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체중을 여기다 실어요. 여기 눌러주는데 버티면 이렇게 엉덩이 살짝 들어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살짝. 그래서 여기에 체중을 써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간단해져요. 그래서 이 명치 라인 잡고 있는 무릎이 엉덩이로 가요. 엉덩이 이 엉덩이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 엉덩이 이게 사선으로 아까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볼에다 넣는다는 거예요. 엉덩이 볼에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부터 등으로 밀어야 돼요. 등으로 왼손은 체중 실어놓고 등으로 가요. 등으로 발목 밀어야 돼요. 왜냐면 발목이 미끄러져요. 압박이 많이 가요. 최대한 등으로 어때요? 어때요? 등으로 밀면 돼요. 등으로 발목을 미는 거예요. 손으로 미는 게 아니라 등으로 미는 거예요. 등으로 발목을 밀면 이게 열리고 열리는데 다시 이 다리를 앞으로 안 뜨면 다시 잡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으로 갔으면 이 무릎이 세워져요. 가행 사이에 있는 다리가 이렇게 뒷무릎에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잠기질 않아요. 무릎을 오므리면 또 잠겨요. 이렇게. 이렇게 잠겨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 팔꿈치가 바깥에 있으면 무릎이 부어요. 다시 잠겨요. 그래서 팔꿈치 안으로 이렇게 무릎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받쳐야 돼요. 이렇게 받치셔야지 튼튼해요. 이렇게 간 다음에 손 놓고 누르면서 무릎이 앞으로 이렇게 이걸 잡으려고 하면 이두 밖으로 밀어요. 몸 하체가 상체 뒷구멍 이렇게 상체 이렇게 도망가 이렇게 된다. 그냥 잡기 힘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가요. 그래서 롱스톱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잡아야 되고 올려서 약간 올려가지고 이게 여기 아랫배가 아니라 명치까지 이렇게 명치 라인에 팔꿈치 숙여요. 이렇게 밀치면 돼요. 그러면 훅이 잘 걸립니다. 이거 이렇게 잡고 옆에가 아니라 배 쪽에 있는 것만이에요. 이렇게 해서 팔꿈치를 숨기고 여기 체중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실어요. 이게 이 다리 살짝 등이 어때요? 실리죠? 그래서 베이스 무릎을 엉덩이 꼴대 사이 엉덩이 볼에다 대고 머리가 숙이면 안 돼요. 머리 손으로 잡아 당긴단 말이에요. 내 머리를 손으로 뒤통수 잡아 당겨보세요.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머리 쓰러져요. 땡겨보세요. 그리고 문 열어요. 못 일어나. 이것 때문에. 이 손 때문에. 등으로 밀면 돼요. 그러면 다리가 열립니다. 이때 오른 무릎을 세울 거예요. 왼 다리가 살짝 이렇게 이걸 접어주면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뒷무릎에 갖다 대야 돼요. 갖다 대고 이제 왼발 오른쪽 이렇게 스위치해야 돼요. 다시 스위치. 스위치하면서 손이 이 다리 눌러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이 시저스가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빼고 다 들어요.
무릎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한 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눌러줘요. 눌러주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이 팔뚝 때문에 실을 수가 안 떠. 그래서 여기 짚어주고 팔꿈치 대면서 옆구리가 눌러야 돼. 옆구리가. 그리고 등을 배가 하늘 보면 뒤집어져요. 배를 하늘로 이렇게 하면 뒤집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내 가슴은 이분 가슴은 계속 눌러야 돼. 옆구리 누르면서 가슴이 상대방 가슴 쪽으로. 그래서 사이드 투자 아셔야지. 누르고 가슴 패스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손을 손그립을 겨드랑이 쪽으로 잡을 건데 앞에를 뽑아서 잡아요. 녹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녹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면 손가락 엄청나게 나가요.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 엄청나게 풀어져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붙여서 손을 이렇게 해서 녹이 그룹을 할 때 이렇게 기가 있으니까 라펠을 열어가지고 겨드랑이가 찢어버려요. 굉장히 찢는데요. 그럼 팔 내려보세요. 팔을 아래 내려보세요. 팔 내리는 게 다 안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솔루션이 잘 안 올리게 돼요. 딱 되고 이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양손이 바지로 올라가요. 다시 이 손 놓고 보세요. 상대방이 매달려서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엉덩이를 떨어뜨려요. 툭 늘어뜨리고 이렇게 툭 늘어뜨리면 여기 바르게선이 공간이 생기죠. 이러면 무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안 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힙을 들어 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따라와요. 이렇게 제가 여기 받고 있으니까 따라오니까 양쪽 무릎을 엉덩이 힘주면 푹 들어가는 데 있죠. 거기에다가 무릎을 갖다 대 이렇게. 그리고 다리가 팔자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안짱다리가 돼야 돼요. 안짱다리. 안짱다리인데 너무 많이 벌린 상태에서 안짱다리 하면 무릎이 다치니까 이 골반 라인 이렇게 다리가 골반 라인에서 안짱다리 하면 돼요. 뒤꿈치를 엄지발가락보다 좀 더 바깥으로 벌리면 돼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가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허리 안 빠질 거예요. 일어나보세요. 윗몸이. 엉덩이 더 낮추고 가슴 눌러요. 윗몸을 못해요. 어때요? 코 죽어 이제. 코가 막 죽어. 이제 힘들어. 엄청 힘들어요. 이 상태에서 일어나세요. 어때? 안 되죠? 이 상태에서 발이 잡아. 펀치. 그립 잡고 펀치 넣고 팔꿈치가 헛지 않아요. 자, 뒤로 가. 팔꿈치 조이스틱을 딱 세우고 뒤로 가. 아주 조금씩 1mm씩 가면 다리에 힘들어. 아주 조금씩 밸런스를 계속 잡으면 나왔는데 다리가 너무 많이 걸리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무릎이 다쳐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모으면 좌우로 떨어져요. 그래서 골반 라인으로 골반 라인으로 하는데 뒤꿈치가 엄지발가락보다 바깥으로 벌려져. 이렇게 하면 무릎이 좌우로 흔들려. 이렇게 흔들려. 근데 이렇게 하면 무릎이 안 흔들려. 덜 흔들려. 이게 삼전섭이라는 걸 펼칩니다. 가라데도 있는 거예요. 가라데도. 이거를 응용해서 쓰는 거예요. 이 주짓수에서 흔들리는 배 위에서 이렇게 이런 배 자세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중심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어요. 여기다가 이게 앞을 열고 너무 위에다 보면 안 맞는 죠. 염치를 잡아서 굉장히 찔러요. 네. 찔러요. 펀치 써요. 그냥 딱 찔러요. 찔러지면. 그리고 무릎을 세울 거예요. 하나씩 세우는데 이분은 그 고관절 옆에 엉덩이 힘주면 푹 드러나는 부분 거기다 갖다 대야 돼요. 무릎을. 허벅지 무릎. 허벅지에 가까운 부분. 정강이에 가까운 부분이 아니라 여기 쓸개골 있죠. 여기 동그란 쓸개골 있죠. 거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 밀어버려요. 이제 내가 무릎 정강이에 가까운 부분을 하면 이렇게 밀려요. 그래서 허벅지에 가까운 부분을 해야 돼요. 허벅지에 가까운 부분. 여기 허벅지 가까운 부분. 일어나면 일어나보세요. 염치를 눌러줘요. 이렇게. 못 일어나요. 코어가 막 죽어. 난리 났어요. 이렇게 잡고 팔꿈치가 머리 세우면서 팔꿈치를 안으로 내가 딱 세우고 1mm씩이에요. 눌러서 일어나면 그러면 이런 스텝이 잘 들어갑니다. 나무 이거 코 진짜 엄청 힘든데 이거. 이분이 에너지 그 게임 보시면 캐릭터를 싸움하죠. 게임 싸우면 뭐 버츄얼 파이터 같은 거 하면 에너지가 갈잖아요. 그거 좀 다 좀 떨어져. 자, 이렇게 누르고 일어나죠. 야, 안짠다리 삼전석이 하면 돼요. 이렇게 시도 눌러주고 이 못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안 그러면 일어나요. 일어나. 이랬다 이렇게. 그래서 뭐 힘이 들고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안으로 그냥 조금씩 이미 등으로 밀고 눌러주시면 돼요. 시작해. 자, 있던 거를 내 다리를 모으면 아래 이렇게 모인단 말이야. 이렇게 잠기면 이 한 손은 놓고 한 손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대각선 다리 잡으세요. 그 다음에 무릎을 당기고 무릎을 당기면 무릎 얼굴을 당기세요. 당기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 몸에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피하려면은 몸이 그냥 정면에 있으면 잠겨서 넘어져요. 방금처럼. 근데 이렇게 틀면 괜찮아요. 이렇게 옆으로 틀면 그럼 안 넘어져요. 상대방이 잠그죠. 몸을 옆으로 이렇게 틀어요. 옆으로 틀면 다리가 빠져요. 이렇게 밸런스 잡을 수 있어요. 다리 정도 여기서 다리뼈가 안 걸리게. 근데 이게 옆으로 틀죠. 옆으로 돼야 돼요. 완전 옆으로. 그러면 이 다리가 빠져요. 이렇게 빠져요. 누르고 엉덩이 누르고 몸세 빠집니다. 그러면 다리가 또 빠져요. 여기서 잠겼다고 하고 여기서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몸을 틀어요. 이렇게 틀어. 틀고 무릎을 얼굴로 당겨. 그러면 발이 빠지면 이걸 여기서 홍합해 사운드. 홍합이 다리 하나 들고 있죠. 홍합 패스하고 누르고 엉덩이 누르고 발 빼면서 이 다리로, 보세요. 이 다리가 이거 밀어줘야 돼요. 이거 밀면서 빼면 자리 잡아줘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하고, 무릎이, 엉덩이가 위에 있는 팔을 밀어요. 그냥 하체로 가면 엉덩이 빼세요. 무릎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엉덩이가 팔을 밀면 엉덩이 빼세요. 못 빼면 밀고 사이드 힘들어 빨리 가세요. 한번 볼게요. 여기 잠기죠? 그러면 무릎을 뒤로 틀어요. 이렇게. 그 다음, 홍합 패스. 그 다음, 무릎이 골반 라인을 눌러요. 이렇게. 눌렀으면, 엉덩이가 얼굴을 눌러요. 손 짚고, 얼굴 눌러. 이렇게. 그 다음, 이 다리가, 오른발이 아래에 있는 허벅지 밀 거예요. 이렇게 당겨주면서,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고, 오른발을 보시면 무릎을 바깥으로 벌리면서, 내면, 다리 다 빠집니다. 낮추고, 아래쪽 다리 허벅지 밀고,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엉덩이로 팔꿈치 밀어요. 그리고 팔이 올라가면 엄청 아파요. 근데 싸리 붙더라. 저는 마주보려고 오면 마운트 하는 거. 대가 무섭겠죠? 이게 다리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여기 엉덩이를 한 다리로 무릎으로 안쪽 무릎으로 옆으로 딸 거예요. 약간 경주껑을 이렇게 따는 느낌으로 옆으로. 경주껑 위로 이렇게 따죠? 이렇게 따죠? 그거를 이제 반대로 옆으로 따서 이 측면 쪽에 있는 코를 주입을 해요. 자, 여기서 똑같이 상대방 여기를 잡고 머리 받고 일어나시면 돼요. 일어나고 방금 한 거 똑같은데 이번에는 이 한쪽 다리만 보세요. 여기서 한쪽 다리만 옆으로 빼요. 양쪽 무릎이 엉덩이 뒤에 있죠. 뒤에 있는 거를 측면으로 이렇게 빼면 돼요. 측면으로. 이쪽으로 측면으로 이렇게 빼면 돼요. 이렇게 측면 빼고 밀면 열려요. 이렇게 하면 열려요. 열리죠? 열리는 상태에서 손이 팔꿈치 이 손이 들어와야 돼. 이 손은 허벅지 안에. 양쪽 팔꿈치 들어와야 돼. 그러면 더블 운동에서 스텝 패스로 패스가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옆으로 측면을 따면 돼요. 그럼 척추가 옆으로 비틀어져요. 비틀어져서 상대방 힘을 보세요. 클로즈 같은 거. 머리 바꿔. 일어나요. 그냥 양쪽 무릎을 그 허벅지 등을, 허벅지 무릎을 등에 대요. 엉덩이 등에 한쪽까지만 빼. 침대 엉덩이 옆으로 봐요. 무릎을 틀어. 근데 지금도 아파. 열죠. 팔꿈치 딸기 이렇게 가야 돼. 한번 잡게 그냥 바꾸죠. 바꾸 일어나면서 등 쪽에 있는 엉덩이를 허벅지로 받쳐요. 그리고 한쪽 허벅지를 빼서 옆구리 쪽 엉덩이 왼쪽 파인 부분을 밀어요. 밀는데 무릎이 이렇게 밀려요. 무릎 방향 이렇게 하면 허리가 틀면서 이 힘을 못 써요. 장구는 힘이 약해져요. 등 맞추고 한 다리 세. 옆구리에 대요. 이렇게 옆구리 엉덩이 완전히 무릎이 위에 올라타지 말고
거꾸로 문. 이렇게 열죠. 그러면 팔을 제가 이거 빼. 이거 빼서 왼손 잡고 있는 걸 잡아. 그리고 왼무릎이 지금 받치고 있어요. 왼손이 팬츠 잡아. 들어올려요. 당겨. 이것도 당겨. 둘 다 이렇게 당겨요. 이 상태에서 가슴을 갖다 대. 그냥 다리 뻗어. 이제 배를 내밀기 시작해. 그냥 떨어뜨리면서 왼손 당기고 있어요. 왼손 당기고 있어요. 눌러주면 스텝 패스로 놓고 그러면 잘